우리나라의 기자들은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님 파이팅! 우리 고맙습니다. 기자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기자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의문 또한 들었다. 그래서 기자는 왜 이렇게 됐을까 풀어보기로 했다. 실제로 하루에 기사 4, 50개씩 생산을 하다가 과로사 하는 선배들 진짜 많잖아요. 4, 50개를? 말도 안 되죠. 진짜 AI처럼 써야 되는 건 4, 50개면은. 미국 대통령 방한하면 제일 큰 정치 이벤트니까. 그때 속보 포함해서 30개를 썼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트럼프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밤에 행사가 딱 끝날 때까지 했을 때 30개였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계속 기사 써야 돼요. 근데 뭐 많이 쓰면 글쎄요. 뭐 대선 국면 때는 진짜 한 8, 9개씩 쓴 적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매체가 많고 종류가 많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데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진짜 많은데 그런 논의가 되지 않고 일단은 오늘의 트래픽, 일단은 오늘의 기사량, 그냥 압박만 일단 오니까 그 답답해 진짜 많이 해요. 판가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포털에서 기사를 보통 많이 검색을 하시니까 근데 저 같아도 제가 보고 싶은 기사를 정확히 찾기 힘들어요. 너무 똑같은 류,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좀 다른 식으로 쓴 데 없나 찾아봐도 한참 걸려요. 근데 뭐 저같이 직업이 기자인 사람도 그런데 어느 사람은 누가 그 기사를 썼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 기사나 같은 정보가 있는 기사를 읽으면 되니까 내가 기사를 썼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도 딱히 없고 그냥 다 똑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 지치는 거죠. 골이 연차가 됐을 때 돈을 쫓을 거면 다른 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후배들 진짜 똑똑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하는 거는 그 자부심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부심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자부심을 뭘로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레기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그 배경에는 기자를 흡수하고 공급하는 포털이란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소비되는 기사를 공급하기 위해 기자는 쉴 새 없이 기사를 퍼부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기자들이 취재할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포털에 종속된 언론은 기자 개개인에게 괴물이 되기도 한다. 기레기란 단어는 처음엔 기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단어로 쓰였지만 점점 기자에 대한 맹목적 비난과 공격의 단어로 변질됐다. 그중 비판의 강도나 방향은 여성 기자들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래도 한 통씩은 이런 메일 꼭 봤는데 젊은 여기자니까 이제 강간하겠다. 이런 그런 메일도 되게 여러 번 봤어. 내가 너 집 주소 아니까 찾아가서 내가 너 강간할 거야. 근데 그런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 사례를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됐을까? 쓰는 기사마다 깊이가 팍팍 그냥 느껴지는 품격 있는 기사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기자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안 주죠. 기자들을 갈아 넣죠. 왜냐하면 그날 메꿀 뉴스 시간과 뉴스 지면이 워낙 많은데 사람은 없으니까 갈아 넣죠. 갈아 넣는데 또 조회수는 늘리라 그러죠. 실제로 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스크가 문제인 거예요. 기스크. 기자가 그걸 제대로 수준을 못 맞췄을 경우 그걸 보완해주는 데스크와 에디터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오히려 기자가 뭘 써가면 음흉한 제목을 달면서 사람들로부터 그 바이라인에 달려있는 그 기자만 기레기라고 엄청 욕을 먹게 하는 반응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자들은 억울하죠. 막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좋은 보도도 또 지역에서도 작은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좋은 보도를 하네. 야 어떻게 이거를 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보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회수가 처참하거든요. 그러면 상은 받지만 상을 받는서 아주 잠깐의 보람은 있겠지만은 그게 기자가 계속 그런 힘든 일을 계속 해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정말 기획보도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시민들은 아직도 포탈을 통해서 너무 많은 기사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털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들을 기자답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포털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판에서 줄곧 정치인, 이른바 선수로 뛰는 언론과 언론인도 기자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 역시 대권은 우리에게 유리한 정치적 성향을, 이념을 갖고 있는 쪽이 잡아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지. 야, 이게 진보 성향이나 민주화 운동 출신들이 잡으면 역시 고달파지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조선 중앙 동화가 아니라 조중동으로 묶이는 거죠. 친민주당 언론인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언론, 훨씬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국민의힘 그런 언론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론인은 특정 정치, 특정 정당에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언론인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홍보맨이 되는 거죠. 그쪽에 가서 홍보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기자, 언론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이게 굉장히 그냥 빈말 같지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기자들은 나아질 수 있을까? 좀 제대로 만들어진 젓가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쇠로 만든 짝 잘 맞는 젓가락이 있으면은 제대로 집어 제대로 맛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자들을 젓가락이라고 한다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가지고 독자들이 제대로 집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괜히 기사를 보고 더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주제의식이나 정말 탁 집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기자란 질문하는 사람이다. 대신 질문을 해주는 거죠? 질문을 안 하면은 답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정보도 안 나오는 거고 국민들이 하지 못하는 질문을 질문하는 사람이다. 기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거를 학습했고 경험했고 그거에 따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급을 했잖아요. 국정농단? 네, 저는 국정농단 때 주니어를 보냈었어서 그때 막 글쎄요, 막 왜 저기를 출입하는 선배들은 저 사실을 몰랐을까. 언론이 비판의 기능을 잃으면 사회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저는 기자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뭐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돈을 잘 벌고 어떻게 보면은 폼나는 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자를 선택했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